그런 쪽으로 자꾸 야채는 안 먹으려고. 안 되는데. 그냥 봐도 밤에 저런 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제가 좀 텐데. 많이 먹어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먹지나? 몇 인분? 6인분. 아이고. 그게 좋게 먹네. 본인도 웃긴가 봐요. 잘 먹을게. 먹성이 좋구나. 아, 근데 먹고 싶다. 어,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국진을 행복해 보여. 그래, 고기는 밥이야. 밥이랑 먹어도 제일 맛있어. 뜨겁다니까. 애기도 뭐. 어머머. 아, 이 시간에? 손 좀 놔줘. 자기 꼭 어, 씹어. 달라고. 오빠 더 잘라야겠다. 너무 빨리 먹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에서 올라온 13개월 왕자님 은우 엄마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나이가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다 보니까 주변 시선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새벽 1시죠? 불이 하나만 켜있어. 아니 새벽 1시에 왜 불이 다 켜져 있죠? 아무도 없네. 응? 앉아. 앉아. 아직도 안 잔다고? 네, 앉아요. 남편이 아직 안 맞춰서. 아. 왜 남편도 지금 들어오시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해? 남편 퇴근이 늦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때 은우 엄마가 된 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우 아빠 권영민입니다. 100일간의 연애. 아이, 귀여워, 어떡해. 아니, 낯을 가린 밥을 저렇게 좋아해? 네, 낯을 안 가려요. 만난, 만난. 어떻게 눈을 쏴? 야, 눕는다, 누가. 생일 축하합니다. 이야! 이야! 뭐가, 아, 판사! 영민아, 판사된다, 판사! 아, 미치겠다. 너무 예쁘다, 쟤. 응? 왜 신문지를? 어? 지금 뭐라는 거지? 뭐 하려고 신문지를 줘? 왜 그래요? 왜, 뭐 하려고? 불판 나오는데? 고기 구워 먹으려고. 새벽 1시에? 네. 이 시간에 삼겹을? 대박이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패턴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배달 전문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고. 아유, 낮밤에 완전히 바뀌셨구나. 이러면 이해한다. 어, 근데 애기 수면 패턴은 조금 지켜주는 게 좋은데. 근데 뭐 그럴 수가 없네, 이 분위기가. 근데 원래 남편이 고기 구울 때 저렇게 진지한가? 굉장히 뭔가 엄숙한 일을 하는 저 표정.
오빠가 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밥을 먹으면은 햄, 고기 이런 육류 그런 쪽으로 자꾸 야채는 안 먹으려고. 안 되는데 그냥 봐도 밤에 저런 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제가 좀 많이 먹어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먹지나? 몇 인분? 6 인분. 그거 좋게 먹네. 본인도 웃긴가 봐요. 잘 먹을게. 먹성이 좋구나. 아 근데 먹고 싶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국진을 행복해 보여. 그래 고기는 밥이야. 밥이랑 뭐 제일 맛있어. 뜨겁다니까. 애기도 뭐. 어머머. 아 이 시간에. 손 좀 봐 좀. 자기 거 혹시 뭐. 달라고. 오빠 더 잘라야겠다. 응? 너무 빨리 먹는데? 아니 우리 저기 은우는 고기를 좋아하네. 네, 아빠 닮아가지고. 아빠 닮아서? 아이고 저 봐. 엄마? 새벽 1시에 풍경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주말 낮 풍경 같은데. 왜? 그렇지, 주말 낮 풍경이에요, 이거. 비는 못 속이겠다. 진짜 못 속이네. 은우는 치아가 몇 개 났어요? 지금 네 개 났어요. 네, 위아래? 네. 그럼 네 개를 지금 고기 먹는 거? 네, 씹어 먹어. 네 개로 고기를 먹는 거? 잇몸으로 먹는 거지 뭐. 이걸 의지가 있는 거야. 고기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먹겠다는. 못 먹어. 그럼요. 저봐 달래고 저봐. 제대로 좋아하네. 봐봐 달래봐. 아이고. 아이고. 배. 맛있어. 저 은우도 조금씩 굉장히 크겠는데? 최고다. 잠아, 너무 피곤해. 그게 또 먹고 바로 자네요. 낮밤이 완전히 바뀌었네. 약간 미국 아니죠? 아, 시차가 있네. 배고픈가 보다. 엄마 타러 갈까? 엄마 타러 갈까? 소화를 잘 시키네. 잘 먹고 잘 싸니까? 먹으면 바로 써요. 먹으면 바로 써? 네. 이거 좀, 예. 또 뭐 어떤 반찬 하나 보자. 간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굶겨. 또 고기야?
아침에 또 고기 소세지? 어, 저렇게만 먹으면 큰일 나. 엄마 이것만 하고 갈게. 엄마 노래 불러줄까? 소녀초가가 그대로 멈춰라. 소녀초가가 그대로 멈춰라. 멈춰 멈춰. 엄마도 애기 키우지. 왜 이렇게 쟤 왜 이렇게 잘했지? 와 미치겠다 쟤. 저희와 은우와 생활 패턴이 똑같아요. 새벽 3시에서 5시, 늦으면 6시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은 일찍 일어나면 한 오후 12시에서 늦게 일어나면 한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 그때쯤 일어나요. 근데 애가 키가 크는 시간이 있거든. 10시부터 12시인가 그때가 제일 많이 크는 시간인데. 애기가 늦게 자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자가지고 별 영향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면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어느 날은 일찍 자고 어느 날은 늦게 자고.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 지금 우리 수연 씨 부부의 패턴은 안정적이잖아요. 항상 새벽 2시, 3시에 자니까. 어른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이인 거죠. 아이가 보통 이제 한 10시? 부터 새벽 2시? 그때까지가 가장 성장 호르몬, 이제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고 수면 시간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패턴 자체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아, 깨우러 가자. 아빠 일어나. 일어나. 아빠 놀아주세요. 해. 어. 일어나. 얼마나 예쁠까? 아빠 잘 잤어? 아빠 잘 잤어? 모닝 빙. 어, 기분이. 응, 아빠가 웃는 상이야. 아, 얘가 사람 녹이는 애구나. 미치겠다. 아니, 근데 애들을 아빠한테 저렇게 흔들어요? 어느 집이나 저러네. 엄마도 잘 웃네. 잘 웃는 집이야. 애를 저렇게 다리. 아, 좋아 죽어, 좋아 죽어. 오빠 밥 먹어. 맛있게 먹을게. 되게 좋다. 아유. 저런 말 한마디 되게 좋고요. 딱 12시간 만에. 맛있어. 맛있다. 맛있나? 말만 신났어. 나 야무지 뭐. 그러니까. 잘 먹네. 그러나 저한테 아니 어저께 삼겹살 먹고 아침에 또 삼겹살 아침에 먹냐고. 대패 삼겹살이요. 아 이거 나 진짜 심하네. 이해 못하겠다. 고기가 질이 다르다. 부드럽다. 고기가 부드럽대잖아. 애기 좀 봐. 푹 껴안는데. 애기 잘 먹어. 어, 단백질 가족이네 진짜. 어? 아니 먹방 유튜브 하겠는데? 잘 되겠다. 잘했어. 응, 너무 많이. 어머. 하정은 주. 애 밥 안 먹였나? 엄마 밥이야 이거. 엄마 밥. 아니. 아빠 웃어. 돼지 되면 어떡하지? 잘 좀 내주면 되겠지.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했는데.
원래 남편 채영이 결혼 전에도? 네, 좀 사일집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유지 잘하고 있는 거네, 그럼? 네.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하시는 거야. 어? 애는 소세지 먹으면 안 되는데? 먹겠다는 의지가. 야, 이빨이 진짜 아파. 안 되겠다. 신기한 거 뭐야? 아빠 먹는 걸 먹고 싶은 거야. 아니, 난 저렇게 애가 삼겹살을 잘 먹는 애 처음 봤네. 어째겠어. 너 뭐 먹어요? 뭐 먹어? 밥 먹어. 아, 왜 이래, 진짜. 그래서 나도 못 살겠네. 어, 야, 야, 야. 됐다. 지금 몇 시지? 아, 아파. 아, 저 정도면 어쩜 저 정도 먹는데. 아, 늦게 들어가야겠다.